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용띠들은 2019년도에 그냥 뭐 좋으신 분도 있고 나쁘신 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좀 괜찮았다고 봅니다. 근데 좀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직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승진운도 있고 굉장히 좋죠. 시험운과 취업운도 좋습니다. 예, 명예직에서도 당선이 되는 해이고요. 그리고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좋아지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발전해 나가는 운이 되겠습니다. 1월달 운세로는 시험운이나 취업운에서 발전한 날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하는 일에서도 굉장히 발전이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거는 낙상수나 교통사고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 운세로는 바쁜 달로서 이동이나 변동이 있어 분주한 달이 되겠고요. 1월달 비에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해외 왕래도 있겠고 그리고 유학을 가는 일도 있겠습니다. 예, 해외 이동이나 새로운 일로서 생각이 굉장히 많은 달이 돼요. 하지만 나쁜 건 아니니 괜찮고요. 나쁜 건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예, 그리고 해외 이동이나 새로운 일로서도 맡아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3월달 운세로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 이제 결실을 맺는 달이 되겠죠. 목적 달성도 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조금 늦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다는 아니지만 예, 조금 늦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좋은 때가 올 것입니다. 순리대로 움직이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로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을 비우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듯 합니다. 용띠분들도 보면은 올해는 그다지 그렇게 막 좋은 띠들이 그렇게 거의 한 60%? 올해 조금 안 좋았다 해도 내년에는 모든 게 다 발전하는 해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